제로금리 시대가 20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은행의 대출금리도 1%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에 대한 고민도 날로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리 상승의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보도봅니다. 네, 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9.3%로 작년 12월보다 11.2%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 6월 81.5%로 7년 5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은 뒤 9월 78.6%까지 낮아졌지만 최근 다시 높아진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지만 적지 않은 대출자가 변동금리를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금리 상승기임에도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를 택한 데는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중은행의 지난 26일 기준 고정금리는 하단과 상단 기준이 연 3.8%에서 5.1% 정도로 변동금리보다 각각 0.38%에서 0.14%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줬을 때는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기에 고정금리의 가산금리를 높여 고객에게 일정 부분 위험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출자들이 아직은 변동금리가 더 이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한국은행이 내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겠네요. 네, 당장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유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기준금리가 최대 3차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는 만큼 변동금리 역시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금리를 택했더라도 시장금리 추세 등을 고려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가능하지만 이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진행한 것이 유리하겠지만 1년 이내 단기적인 자금이 필요한 상태라면 굳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내년 3차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액이 최대 11조 8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해보다 더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이래저래 대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